오늘도 시장의 기준 함께 잡아보시죠. 조기준의 오후장 공략쇼 시작합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하루 종일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 담아도 되나라는 고민도 되고요. 아직은 좀 기다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10조 넘어갔던 건 이제 그 전에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과연 이제 반도체 비중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됐느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예상대로.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예상과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항상 예상을 앞서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6조가 넘어갔다. 6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는 10조 중에 이제 거의 6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전엔 적자가 나왔었고 작년에 그러니까 3분기까지 적자 나왔는데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더니 1분기, 2분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가느냐. 이거는 뭐 수급이 뭐 말해주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열심히 오늘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엔비디아의 하락과 더불어 이제 많은 반도체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아직 덜 올라가는 건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파생상품, 선물이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있고 아직 3만 계약에서 상방향으로 전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있고 아마 FOMC 회의가 내일모레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기점으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특징적인 섹터가 바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걸렸 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확산세가 심하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저에게 체감은 안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종목은 움직입니다. 저희가 현 시점에서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뭐 저는 체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도 엊그제 미국 갔다 왔는데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또 미국에서 횡단보다 많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지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데 사실 이게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과거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이제 2020년부터 21년 뭐 2020년 계속 해마다 지금 현재 때만 되면 이제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이거를 들고 가는 전략은 아니고 장중에 매매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제약주들 그러니까 뭐 녹십자, 종근단 기본적으로 삼화제약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 호흡기 관련 약품을 만드는 쪽은 제가 보기 는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진단 키트주는 저는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딱히 지금 꽂히는 종목은 없어 보이는 막 수젠텍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단기 대응하시고 삼화제약부터 시작해서 약품주, 제약주를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보다는 제약주, 약품주를 조금 더 예의주시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그렇다면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떤 전략 세워보면서 대응해봐야 할지 조규준 매니저의 한마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조규준 매니저, 어떤 전략 세워보실까요? 저는 시장은 삼성전자가 어차피 시장을 내리는 걸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지 않았다면 시장 많이 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텐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달에 이제 퀄스 테스트 통과한다라고 하는데 HBM3가 통과됐다라는 건 3E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간차로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제 뭐 6조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모바일이나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좋았을 건데 그렇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만 전자에서 밀리지 않는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수 방어선을 거치고 있고 FOMC가 끝나면 상승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반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오늘 종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규준 매니저가 편입했던 포트 안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팹립스 관련 기업입니다. 에이징 랜드를 7월 25일 날 매수했는데요. 벌써 8%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이징 랜드가 방금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뭐 이게 공시가 잘못됐나라고 해서 260억 공시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두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두가 왜 에이직과 거래가 되지?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파두 공시가 잘못 에이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같이 펩리스인데. 근데 봤더니 이제 파두가 에이직과 같이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계약자의 상대방이 파두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았던 파두가 결국에는 에이직과 손잡았다라는 건 기술력을 에이직을 인정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ESSD 관련 새로운 이제 그 저전력 SD를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나오는데 이제 개발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TSMC로 결국에는 이제 에이직 낸드랑 네, 개발했다라는 건 TSMC에다가 이제 수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이직 낸드가 지금 TSMC 관련해서 밸류 체인 전 세계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뉴로모픽,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 그다음에 칩넷 기술을 갖고 있는 에이직 낸드랑 결국은 거래했구나. 앞으로도 계속 파두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수주를 할 거면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수주가 파두가 좀 뜬금없었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에이직과 거래할 테니까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에이직 랜드 오늘 수주 소식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 큰 상승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올릭스 정말 잘 갑니다. 저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벌써 56%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한번 리뷰해 보시죠. 올릭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오늘 펩트론이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비만 관련 조정 거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거치인데, 올릭스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온 게 아니고 바닥에서 악재에서 이제 원래 자리로 왔다. 15,000에서 17,000원 거래되는데, 이게 잘 보면 동물 실험에서 쥐 실험이나 원숭이 실험 보면은 글루타이드가 저기 GLP-1 계열에서 임상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멈추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살이 찝니다. 요요 현상이라서 애초에 약을 먹기 전보다 더 살이 찌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비싼 약을 먹으면서. 근데 올릭스랑 같이 병영 투여를 했을 때는 그 원래 가격, 그러니까 살이 조금 찌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영 투여를 했을 때 그 요요 현상을 줄이려면 그런 올릭스 관련해서 올릭스 702A를 같이 투여하면 15%에서 20% 이상 체중 감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황방변성 외에도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지금 현재 탈모 치료제 같은 임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황방변성 탈모 그다음에 비만 관련해서 올릭스 지금 현재 뭐 2,000억대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 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비만 치료제도 요요를 줄이려면 올릭스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KNS 4682 배터리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KNS가 이제 오늘 많이 빠지는데 지금 현재 이제 손절가를 터치하는데 이제 손절가를 좀 낮춰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500원으로 좀 손절가 낮추시고요. 삼성 SDI가 이제 내년도에 그 4682를 양산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LG엔솔은 8월 달에 이제 양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향으로 해서 납품을 할 거고, 그래서 21700 대비해서 이제 4682로 했을 때 에너지 효율 그 밀도가 4배가 늘어나고 출력이 6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존으로 사이즈는 2배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6배가 출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개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열이 나는 거거든요. 과열해서 과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ID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ID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KNS고, 그와 관련 CID로 해서 리벳 장비로 해서 그걸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BMA는 각형 수주가 있고 CID 이제 원통형 관련해서 우리나라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SK온 관련해서 다 3사 모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SK 에너지 SK온도 결국에는 이제 4682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열리면 KNS 시장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NS 기대감 정말 여전하다,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해봤고요. 과연 저희가 시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기준 세워주시는 조규진 매니저는 오늘 어떤 종목 통해서 수익 안겨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HVM 제시해 주셨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주이기도 한데 우주항공 관련 이 수주, 호재 관련 이슈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HVM이 시장에 알려지기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 주로 이제 뜨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고청정 진공융해 기술로 해서 이제 글로벌 첨단 금속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고강도 고내열성 고청정 물성을 이제 금속을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이와 이스라엘의 이제 부품 항공기 부품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 우주 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 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관련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금속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에서 스퍼터링 타겟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증곡, 증착, 방막을 할 때 꼭 필요한 건데 대부분 100% 수입을 했어요. 그 유일하게 이제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린데 AMT를 통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3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려서 요게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타켓 스퍼터링 타켓 외에 또 하나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FMM이라는 거 있는데 파인 메탈 디스크라고 하고 OMM도 있는데 요걸 개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주 항공과 더불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 회사를 한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공모가가 안다면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8,000원대 산업은행이 들고 있던 한 4,50만 주를 팔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엊그제부터 100만 주 이상 보유소 물량이 필요한데 별로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격이 안 팔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들이 좀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사시고 공모가 18,000원까지 들고 가시고 손절은 10,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HVM 공모가 18,000원까지 들고 가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상장 이후 쭉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이 정말 저점이 맞나 안전한 지점인가 좀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 충분히 저점이고 저가에서 매수한 구간이 맞은 거겠죠? 지금은 왜냐하면 공모가가 그만큼 산정돼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상장 후 종목들이 그전에는 묻지마 투자를 해서 공모하자마자 막 떠다불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 공모가 밑으로 가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졌고 손해났기 때문에 외면을 했는데 이럴 때 진정한 기업들이 이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HVM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보유소 물량이 이제 어제부터 그제부터 나왔는데 월요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량이 별로 안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팔 물량은 다 팔았다. 그러니까 현재가는 기관들이 손해라는 거죠. 그다음 공모 받은 사람 18,000원이랑 지금 11,000원이랑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5,000원까지도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목표가 18,000원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의 옥석 가리기 할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 HVM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보시죠. S바이오메딕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현재 관련 알테오젠도 뭐 엄청나게 올라왔고 보로노이도 그렇고 최근에 100%가 올랐습니다. 이제 바이오주 중에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많은데 S바이오메딕스가 제가 올 초에 추천 8,000원 만 원 이하에 추천해서 지금 현재 5만 원 찍고 지금 3, 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임상 발표를 했어요. 파킨슨 관련해서. 근데 글로벌하게 파킨슨 관련해서 병은 있지만은 이게 치료제가 없거든요. 뇌에다가 전기 자극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하는데 3상까지 갔는데도 결국 실패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그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임상을 시작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임상 발표를 했는데 이제 환자들한테 뇌에다가 이제 직접 주사를 하는데 도파민 신경 전구 세포를 뇌에다가 주사를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더니 보니까 마이너스 12.7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범단의 프로세스라고 이제 바이엘이 투자했던 회사가 보면은 이제 저농도를 했을 때 거기가 7 정도 나왔는데 두 배가 더 나온 거죠. 거기가 고농도로 했을 때 12 정도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파킨슨 S바이오메딕스가 투자했던 저농도가 12.7이라면 만약 고농도는 24 정도 나오면 여기가 이제 환자가 60 수지 지수가 60인 이상 환자한테 맞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4라는 건 40에서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킨슨 병 관련해서 어떤 약으로 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손떨리 무의식으로 이제 손이 떨리거나 이렇게 행동이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거기 때문에 위약을 하지 않고 고농도 저농도로만 투약을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좋아졌어 이런 게 아니고 손떨림이 확실히 줄어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았고 전 세계 일본, 미국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S바이오메딕스다. 최근에 이제 삼성 세브란스에서 발표했는데 고농도를 9월 달에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중증 하지열 같이 9월 달에 발표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한 45,000원까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S바이오메딕스 9월과 10월 중에 임상 발표 기대감까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공략주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7월 마지막입니다. 8월 대응하기 위해서 조규준 매니저와 방송 이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들 몇 시에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3시 50분에 장 끝나자마자 바로 유튜브 조규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다음에 사야 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조규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3시 50분입니다. 시장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우리들의 종목 리뷰 종목들처럼 큰 수익 받고 싶다.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조규준 매니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조규준 매니저와 함께 기준 세어보는 오후장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